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4단, 수상전 4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문제를 보면요. 보통 그냥 젖히는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수를 조여서 이쪽으로 단수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조이는 수는 백이 여기를 놔서 잡히니까 흑은 다른 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놓는 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잡혔기 때문에 여기를 놓을 수도 있죠. 흑이 잡으러 가면 패를 하는 수가 있고, 여기를 놨을 때, 백이 잡으러 갈때 흑이,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단수가 돼서 흑이 잡히죠, 먼저. 단수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흑이 여기를 놔도 백이 여기 놔서 안 되고, 흑이 여기를 놔도 백이 패를 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 이렇게 잡으러 가도. 그죠? 흑이 저쪽도 이렇게 패를 하기 때문에 이 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어버리죠. 잡으러 가면은 뒤에서 단수 쳐서 잡히고, 이걸 단수 치면 단수 쳐서 따먹을 때 치중 가서 먼저 잡히고, 그쵸? 자, 이제 생각이 나셨습니까? 요런 경우는 백이 여길 단수를 못 치게 자충을 유도하는 수가 필요하죠. 먹여치기. 그냥 해서 안될때 먹여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따고 나서 수를 줄이러 가면, 자, 백은 여기를 못 놓죠. 단수가 되니까. 그럼 백이 여기를 놓을 때또 젖히면 됩니다. 그럼 백은 여기도 못 놓고, 아까처럼 일로 단수를 못 치죠. 이제 하나 먹여쳐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먹여치고 가만히 수를 줄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백은 놀 수가 없죠. 여기를 놔도 흑은 바깥에도 젖히고, 백은 여기도 못 놓고, 여기도 못 놓고. 그죠? 그래서 이 정답은 먹여치기. 그 다음 문제, 좌하 문제를 볼까요? 그냥 잡으러 가면 단수가 돼서 안 되겠죠? 이건 문제가 좀 쉽네요. 여기를 놓으면은 당연히 백은 잡을 거고, 이때 흑은 어디를 놔야 될까요? 뭐, 여기서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백이 그냥 잡으러 갈 수가 없죠. 패를 만들겠네, 패. 여기로 패를 하겠네요. 그렇다고 여기를 놓는 건 백도 이 자리를 놓고, 흑이 놓고, 백이 놓고, 흑이 놓고, 백이 놓고, 이건 잡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놓을 때 백이 흑이 여기를 그냥 이을 때 백이 잡으면 단수 치면 따먹어서 그때 이수가 있네요. 그죠? 이때는 놓고 나갈 때 잡으러 가면 이었을 때 이으면 이어서 이거는 백이 잡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쉽네요. 다른 수가 근데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 보통 이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왜안 되냐면 먹여치기를 해서 이게 먹여치기해서 이거는 촉촉수로가 돼서 잡힙니다. 결국은 뭐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나서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라는 거죠. 이걸 잡는 수만 두지 말라. 그럼 백한테 이렇게 두점 잡혀도 먹여쳐서 촉촉수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힌다. 그것만 주의하고 있고 단수 칠때 이쪽을 막아도 됩니다. 잡을 때 단수 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뻗으면 되니까. 요 문제는 쉽네요.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혹시 여러분 귀삼수라고 아십니까? 귀삼수? 귀삼수가 쉽게 예를 들면 여기서 보통 이렇게 띕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수인데요. 귀삼수가 어떤 수냐면요. 흙이 이렇게 될때 백은 나가서 끊는다는 겁니다. 단수 치면 뻗고, 잡을 때 일로 단수 치는 거고요. 따먹을 때 먹여치기를 합니다. 따먹으면 가만히 이으면 이게 귀삼수예요. 여기를 놓으면 단수로 잡히기 때문에 흑이 잡히죠. 그렇다고 흑이 이 자리를 이으면 바깥수를 놔서 새수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귀삼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90% 이상이 여기를 두는데 이거는 끊어서 귀삼수가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여길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 치고 한번 해볼까요? 단수 치고 놓고 여기를 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넷. 그쵸? 이건 안 되죠. 그쵸? 뻗어도 뭐 여기를 가만히 이어서 안 되죠. 이거는 먹여치기 당하기 때문에 수상전의 기본입니다. 이런 수는 흙이 어차피 여길 넣어도 백은 여길 둘 거고, 흙이 여기 놔도 백은 여길 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자충이라 단수를 못 치죠. 일로 놓을 때 단수. 이렇게 해서 이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놓는 거는 저 치고 단수 치고 이어서 뻗어도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수가 있다. 이 8번 같은 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수에 떠올라야 돼요. 막 이런 거 잡으러 가는 거는 먹여치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여치기를 당하면 최하 그냥 유가무가로 잡혀버리잖아요. 이런 수는 안 된다. 이거는 귀삼수로 안 되고 여기는 수구적으로 안 된다. 그럼 어딜까요? 이때는 여기가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럼 100에 100도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죠.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늘어나니까 100도 끼울 때 끼우지 못하게 뻗고 젖히면 이제 수상전에서 한수 빠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양의 정답은 이렇게 뛰는 거는 귀삼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서 수를 늘려야 된다. 이건 귀에서 수상전 할때 많이 나오는 수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하 문제요. 이거는 얼핏 보면 흙이 죽었죠. 사실은. 그쵸? 보통 막 이렇게 붙이고 젖히고 막 뻗고 하면 이건 대공소공이죠. 뭐 한참 차이 나죠. 508수인데 7수, 8수. 흙은 8수인데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수입니다. 이걸 해볼 필요 있나요?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단수 치면 따먹고, 놓으면 있고, 놓으면은 단수 치고. 안 되죠? 손을 빼도 죽었죠? 단수 치면 따먹고, 여기 놓을 때 단수 치면 되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데 놓으면은 이제 궁도를 넓게 해서 이제 백이 이깁니다.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급소가. 요게 급소인데, 일단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쪽이 급소냐면은, 백이 이렇게 받길 바라는 거죠. 자, 이때 수상전은 508수가 아닙니다. 자, 백이 잡으러 가면은, 흙은 이쪽 수를 메꿉니다. 백이 여기 오면 단수가 되잖아요. 이거는 궁도가 아니라 그냥 활로 줄이기로 그냥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착각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르면 흙이 여기 두는 순간 백이 죽었어요. 하나, 둘, 세 수가 돼서.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죽기 때문에 백은 이 자리를 놓습니다. 이때 흙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를 놓으면 백이 이렇게 한집 만드는 자리. 수상전은 이렇게 놓으면요. 흙은 몇 수가 되느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되고,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이 어딜 둬야 돼요? 여기를 메꾸려면 들어오죠. 하나 먹여쳐 놓고, 여기 놓고, 흙은 여기 놔야 되고, 백은 여기 놔야 되고, 흙은 여기 놔야 되고, 백은 여기를 바깥에만 두면, 이게 유가무가네요, 뭐. 근데 여기만 두면 되네요. 흙은 여기도 둬야 되고, 여기도 다 들어와야 되는데, 둘 수가 없잖아요. 자충이라. 유가무가가 되기 때문에 1번 이렇게 놓을 때 흙이 여기 두면 안 된다. 백이 한 집을 만들어서 유가무가 된다. 이때 이수가 있습니다. 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백은 이걸 잡겠죠? 이때 흙도 이걸 넘어갑니다. 유가무가를 만들려고 여기를 두는 거는 여기 있고 놓고 있고 놓을 때 단수로 먼저 잡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잡겠죠. 그럼 이걸 연결합니다. 그럼 또 놓을 때 놓고, 놓으면, 놓을 때, 놓으면, 단수가 돼서 또 먼저 잡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귀에서 수상전이 벌어질 때는 잘못하면 궁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는 두면 안 되고요. 귀에서는 요수가 급소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만 두면 궁도가 아니라 활로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막지는 않죠. 요게 또 급소인데, 요때 요한집 되는 자리 급소, 요런 급소를 둘줄 알면 됩니다. 여기 놓으면 연결해서 백이 죽고요. 백이 여기 놓으면 흙이 일로 연결해서 죽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배우는 요 귀에서의 수상전은 한 번씩 이제 요령이 생겨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3단계인데요. 우하 문제. 자, 이 문제는 지금 수상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어졌는데요. 어떤 걸 잡을, 요 백을 잡는 수가 보이십니까? 이 자체에서는 죽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석탑조육이라는 그 애들 가르칠 때그 용어가 있어요. 석탑조육이라는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그런 게 한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자, 제가 뭐 해볼게요. 여기로는 선수죠. 놀때 끊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전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안될 때는 이렇게 끊거나 끼우거나 뭐 이렇게 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단수 칠때 그냥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여기 놓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건 잡힙니다. 단수 쳐도 어차피 쳐야 되는데 그냥 여기 놓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수가 돼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때는 키워버리는 거예요. 요 석탑조육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근데 뻗는 수, 일선에 뻗는 수. 요거는 제가 요거 수상전 문제 하면서 이거 왜 뻗어야 되는지, 이게 활로가 뻗어놓으면 한 수, 두 수가 절약이 된다는 거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럼 단수 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 딸때 먹여치기, 딸때꽉 있습니다. 근데 여길 이으면 지금 젖히는 게 패가 되니까 이을 필요 없죠. 그냥 뻗어놓죠. 안전하게 이기니까. 그럼 백이 또 넘으면 이제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놓을 때 바깥수부터, 항상 바깥수부터 놓으면 단수치면 이렇게 이기는 수가 되죠. 바깥수. 그죠? 요것도 석탑죽이라고 나가서 이선으로 키워서 버리는 거 먹여치기. 요 수법만 알고 요런 거 백이 젖혀서 패를 하는 모양이니까 그런데 미리 뻗어놓고 요렇게 하시면 되는구요. 자 문제도 얼핏 죽었죠. 흙이 모양 자체로는. 뭐 여기 놓으면 뻗어서 안 되고 유가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해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누가 여길 받아주겠어요. 단수인데 여길 놓으면 그냥 어떻게 둘까요? 이쪽을 젖히든가 여기로 꽉 막고 유가무가니까 놓을 때 그렇죠. 뻗고 여기를 놔야 될때안 되는구나. 요거는 잠깐만요. 그렇죠. 요거는 왜안 되죠? 저놀때 놓으면 연결할 때 젖혀 이으면 되죠. 이거는 그냥 아, 젖혀 이으면 안 되죠. 단수니까. 잠깐만요. 이거 좀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 여길 띄는 수가 없죠. 이거는 일단 이거 나와서 이렇게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건 잡으면 여길 놓을 수가 없잖아요. 따먹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 흙 모양에 약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흙에 이렇게 띄는 건 이게 언제든지 선수잖아요. 백은 잡을 때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안 봤네. 그러니까 단수 치면 흙이 단수 칠때 백이 끌어먹으면 결국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흙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따먹으면 끝이네요. 이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한칸 띄는 수는 없고 이것도 이거 나와서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안 되고 그냥 놓는 것도 단수돼서 안 되고 어차피 이쪽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을까요? 끼워 볼까요? 이렇게 놔주면 이거는 그냥 단수니까 안 되죠. 단수 치겠죠. 일루 치면 안 돼요. 뻗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은 일루 치겠죠. 이때 뻗는 수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자, 뻗었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 치겠죠. 이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것도 귀삼수네요. 단수 치고 따고, 단수 치고 따고 있는 거. 아까 귀삼수 배웠죠? 나가면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놓으면은 이거 잡고. 그죠? 그러니까 귀삼수 하나 알아놓으니까 이렇게 응용이 되잖아요. 이것도 끼우고, 뻗을 때, 키워서 잡을 때, 일로 단수 치고 촉촉수가 되네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오늘 4단 문제는 제가 지금 이사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하는 바람에 좀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5단 문제까지 하고 또 다른 4활이나 맥이나 끝내기 중에 또 하나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